05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테이펙스입니다. 테이펙스는 동사는 2017년 10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2003년에 유니랩 인수, 식품포장용 랩 시장에 진출함. 2005년에는 전자소재용 테이프 시장에 진출.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반도체 및 차량용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함.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는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출시하는 친환경 차량의 증가와 함께 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기업 개요 대시 포장용 아프 테이프와 전자소재 테이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8월 HT 투자 목적 주식회사에 합병되었음. 대시 전자소재용 테이프와 포장용 테이프, 식품포장용 랩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과 말레이시아 판매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식품 포장용 랩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차전지용 테이프 및 반도체 패키징 공정용 테이프 등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 다각화 추진 중. 재무 대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2차전지용 테이프 등 전자재료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식품 포장 관련 유니랩의 판매 증가, 소비재 관련 절연 테이프 등의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금융수지 개선에도 관계기업 투자 손실 발생,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대시 2차전지 성장에 따른 전자재료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식품 포장 랩의 지속적인 수요 발생, 종이 빨대 등 친환경 제품 라인업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8일 기준 장마감 테이펙스의 시가총액은 2,94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테이펙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59위입니다. 테이펙스의 상장 주식수는 471만 7,600신주입니다. 테이펙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테이펙스의 퍼은 13.0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0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8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79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0배, 31,1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0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3번지억 원, 138억 원, 2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6번지억 원, 138억 원, 189억 원입니다. 테이펙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70%이고 유보율은 3,370.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8.27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9-1.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0이며 전일 대비해서 15.66-2.1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펙스의 2022년 11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2,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3,100원보다 6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2,5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테이펙스의 종가는 62,500원이며 주가가 테이펙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이펙스의 종가는 62,500원이며 주가가 테이펙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테이펙스는 거래량 15,55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7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630주, 키움증권에서 2,789주, 한국증권에서 1,621주, 삼성에서 1,56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48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증권에서 9,500신주, 키움증권에서 1,52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1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01흔한주, 한국증권에서 710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68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28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테이펙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